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이곳 날씨는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에 지금 하늘은 잔뜩 흐려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심었었는데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아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약간 영상 방송을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텃밭에 저희 부부가 먹을 이것저것을 심어놓은 그러한 풍경입니다. 씨앗을 파종한 후에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식물들 보면은 참 경이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콩인데요. 짝두콩과 그 강남콩을 좀 심었는데 느슨히 피해로 그 피해가 우려됐습니다만은 다행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과꽃입니다. 저희 텃밭 옆에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제 사과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사실 이 사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계동 꽃시장에서 이걸 구매를 해서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요. 이거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이것저것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볼품없이 된것 같습니다. 이 나무한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를 짓는다든지 시골에 이주를 한다 할 때도 과수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뭐 관상용으로 심든 어떻게 하든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클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묘목대는 좁은 공간에다 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목과 공간 위치를,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서 심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공간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백꽃입니다. 백꽃인데, 사실 저는,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냈었는데요. 11살 때 제가 대구로 나왔으니까, 시골 마당 앞에 태비장이 있었고, 태비장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태비장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태비장에서 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도
그 배가 맛있다고 저희 집들을 많이 찾으셨고, 어릴 때 기억은 동네 분들이 보리쌀하고 이렇게 배하고 바꿔먹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를 텃밭 한 켠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렇게 꽃을 피웠네요. 원래는 배를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좀 밀렸었는데, 봉지를 안 씌우고 약을 방제를 안 했더니만은 결국 벌레가 다 파먹어서 실제로 저희들은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원래는 봉지도 씌우고 해서 여름철 후숙으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과나무 꽃입니다. 모과나무. 저는 그 모과나무가 상당히 보기가 수영도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과나무도 작년에 화단에 한 식기를 했다가 좀 컸었는데 공간 배치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결국 관리를 못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그루를 또 사서 묘목을 사서 식기를 했는데, 이 나무가 3년생 나무일 겁니다. 3년생 심은 지 3년 정도 됐는데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저도 묘목을 식재하고 나서 실패한 이유들을 보니까 물주기를 이렇게 흘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물을 흠뻑 주고 그 후에는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숭아나 자두 이런 쪽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텃밭에 아니면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한두 그루는 자꾸 소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텃밭 옆에 눈에 잘 띄는 데다가 두고 물을 자주 두고 했지만은 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관상용 유실실 심을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심는 요령은 별게 없습니다만은 물주기를 식재 후에 물주기를 꾸준하게 잘 해줘야 잘 묘목이 활착한다고 할까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해서 나무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인데, 사실 저희 노원 텃밭 옆에도 아로니아가 지금 한 3주 정도를 심어놔갖고 상당히 수확이 되는데, 이게 맛이 없다 보니까 잘 습질 안 해지더라고요. 이게 건강식품으로서는 굉장히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맛있어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음나무입니다. 음나무인데 지금 순이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나무순이죠. 음나무순인데 지금 저희 농원에는 세 그루가 저 있습니다. 이것은 수가 과원 에 있는 풀입니다. 풀인데 저희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일 머리 아픈 풀 중에 하나가 이 한산덩굴입니다. 한산덩굴인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덩굴성 풀들은 그 땅에 가라앉아갖고 덩굴로 커나가기 때문에 그 과수를 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과수를 감고 올라갑니다. 과수나무를. 그러다 보면은 그 잎이 넓고 감고 올라가면은 과수나무에 그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햇빛을 가려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해서 과수가 고사되게 하는 이러한 아주 골치 아픈 풀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치지 않는 저희 농원에서는 이러한 덩굴성 풀 제거에 노동력의 대다수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 농사를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런 요즘 멀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연의 상태를 역행하는 그러한 재배 방법은 결코 뭐 좋은 것 그치를 않아서 저희들은 멀칭 재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부부의 노동력으로 가급적이면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풀들은 예초기라든지 동력 예초기를 이용해 가지고 제거를 하면 되는데 덩굴성 풀들은 상당히 골칫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그 챗GPT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음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음나무순 무순으로 요리하는 법을 한번 그 빙에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은 전문가 수준으로 하고 아이디어로 해갖고 1위는 보통으로 해갖고 물어볼게요. 그럼 초안 생성을 해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나무순으로 요리하는 법. 음나무순은 깨끗하게 다듬어서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다. 음나무순은 얼른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다. 음나무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다. 양조 간장, 식초, 설탕, 물, 소주를 1대1대1대 0.3의 비율로 섞어서 팔팔 끓인 후 식힌 양념장에 담근다. 이렇게 만든 음나무순 장아찌는 냉장실에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다. 간장과 들기름, 마늘을 약간 넣고 버무린다. 이렇게 만든 음나무순 나물은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다. 이렇게 만든 음나무순 춘무침은 쌉싸름하고 상큼한 맛이 난다. 밀가루 반죽에 소금간을 약간 하고 전으로 부친다. 이렇게 만든 음나무순 전은 고소하고 쓴맛이 약간 가시는 맛이 난다. 삼겹살을 구워서 고기쌈을 싸서 먹는다. 이렇게 만든 음나무순 쌈은 독특하고 맛있는 조합이 된다.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전문가, 물론 요리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고 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간단한 레시피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챗GPT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에서 제공하는 AI를 활용해 보시면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 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